배구계 메날두라 불리는 여자, 전세계 배구 선수 연봉 1위인 여자, 식빵 국기의 달인인 여자, 대한민국 공식 식빵 언니 김연 경. 오늘은 배구 선수 김연경 씨의 재산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연경 씨는 1988년생 32살. 배구 선수인 큰 언니를 따라 배구를 시작하였지만 중학교 시절 170이 안 되는 키로 벤치 멤버를 전전하였습니다. 하지만 고등학교 때 그녀에게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 고등학교 3년 동안 키가 20cm나 자라게 됩니다. 대박. 키가 크는 기적과 더불어 그동안의 노력이 피박, 광박, 쓰리고 같은 결과를 만들어내며 2005년 신인 드래프트 1라운드 1순위로 흥국생명의 프로 선수로 입단. 그리고 2019년 현재 세계 배구 선수 중 연봉 1위를 받는 최고의 선수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재산은 대부분 배구 선수로서 받은 연봉으로, 일단부터 현재까지 프로 선수로 받은 연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뚝딱 05-06년도 시즌 연봉은 자세히 공개된 바가 없지만 신인 선수인 점을 감안 2,400만원으로 추정. 06-07년도 시즌 6,000만원, 07-08년도 시즌 9,400만원, 08-09년도 시즌 1억 2,200만원. 국내 프로 무대에서 뛴 4년간 총 3억입니다. 김연경 선수는 여론과 본인의 외국 리그 진출 의지가 합쳐지며 09-10 시즌, 10-11 시즌까지 일본 JT 마블러스로 진출하여 활약하게 됩니다. 여자 배구의 인기가 한국보다 월등히 많은 일본 리그에서 김연경 선수는 한 해 최소 3억 7천만 원 이상의 연봉을 받았다고 전해집니다. 2009년부터 2011년 시즌까지 총 두 시즌의 연봉을 계산해보면 7억 4천만 원입니다. 일본에서 최하위권 팀을 김연경 선수는 25연승을 이끌며 괴물팀으로 만들고, 세계에서 가장 큰 배구 리그가 있는 터키로 이적하게 됩니다. 페네르바체 팀에서의 밝혀진 연봉은 모든 시즌이 공개되지 않는 점을 감안 2013년도 시즌이 연봉 12억 9,626만원, 16년도 시즌 연봉은 14억 7천만원으로 그 중간값인 13억 8,313만원으로 터키 리그에서의 수입을 계산시 2011년 시즌부터 2017년 시즌까지 총 6시즌으로 82억 9,878만원입니다. 2017년까지 터키에서 배구선수로는 모든 걸 이뤄낸 김연경씨는 이젠 다른 리그를 경험해보고 싶은 마음과 국가대표에 대한 남다른 애국심으로 비시즌 체력관리 및 국가대표에 집중할 수 있는 중국 리그로 이적하게 됩니다. 중국에서 알려진 연봉은 17-18 시즌 한 해에만 무려 15억. 김연경 씨가 직접 언급한 점은 아니지만 스포츠 광인 돈터치맨의 시선으로 중국 리그의 자국 선수 띄워주기 위주의 자국 선수 물빵 공격 등 매우 비효율적인 전술과 외국 선수에 대한 차별 등 배구 도사인 식빵 언니는 1년 뒤 바로 팬스런. 1년 만에 그녀는 다시 터키 리그로 복귀하여 세계 배구 명문팀인 엑자시 마시로 입단하게 됩니다. 김연경 선수 이야기로는 이곳에서 받는 연봉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데 18-19 시즌 연봉은 무려 16억 3천만 원. 지금까지 받은 모든 연봉을 합하면 총 124억 6,878만 원입니다. 124억? 124억? 이뿐만 아닙니다. 각종 대회 상금, MVP 상금, 다수의 광고에 출연하여 고액의 광고비, 방송 출연, 최근에 유튜브 수익까지 있지만 김연경 선수도 생활비, 꾸미 유지비, 세금, 식빵비 등등도 있으니 눈치껏 싹둑 잘라내도록 하겠습니다. 뚝딱. 이번엔 그녀의 집과 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김연경 선수가 비시즌기 한국에서 살고 있는 수원집이 공개되어 화제가 되었는데, 현재 살고 있는 집은 수원 SK 스카이뷰로 평수는 30평 중반대로 추정. 현재 시세는 최소 5억 4천만 원이네요. 뚝딱. 자동차 모델 가장 잘 어울리는 인물 1위로 뽑힌 김연경씨답게 여러 대의 자동차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터키에서 애용하는 벤츠 M클래스, 현대자동차에서 메달리스트에게 후원받은 i30. 현재 김연경 선수는 안전함의 대명사 볼보의 모델을 하고 있으며 애용하는 차는 볼보의 XC90입니다. 이 세대만 합쳐도 무려 2억원. 지금까지 살펴본 김연경씨의 엄청난 재산은 그녀의 커리어를 보면 납득하실 수 있습니다. 4개국 정규리그 우승, 3개국 파이널 우승, 4개국 MVP 수상, 3개국 리그 득점왕, 2개국 리그 공격상, 배구의 4개국 리그 를 평정한 사상 최고의 커리어를 가지고 있는 식빵 누나 존경합니다. 현재는 세계 배구 명문팀인 엑자시 마시아 2년 계약을 한 김연경 선수. 명문팀과 배구 여제 김연경 선수의 조합에 전 세계 배구 팬들은 광박, 피박, 쓰리고를 한 것처럼 환호하고 있다고 합니다. 뚝딱. 배구 여제 김연경 선수에 대한 세간의 평가를 보겠습니다. 누나, 사인 좀요. 아니, 격렬히 응원합니다. 배구계의 메날두라 불리는 여자, 전세계 배구선수 연봉 1위인 여자, 식빵 국기의 달인인 여자, 식빵 언니 김연경. 오늘은 전세계 배구선수 중 가장 많은 연봉을 받는 김연경 선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터치, 좋아요, 터치. 지금까지 돈 터치맨이었습니다. 돈 터치.